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 스포츠 매니저 이무익입니다. 크로스컨트리가 상당히 보면 막 지루할 것 같지만 엄청 익사이팅이에요. 내리막도 심하지만 언덕도 심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체력 소모가 많고 심폐지구력이 가장 좋은 선수들이 크로스컨트리다. 전 태어난 곳이 여기예요. 한 7살 때부터 스키를 탔죠. 그 아버지 심부름도 가방 메고 스키 타고 다녔으니까 크로스컨트리 선생을 제가 23년 동안 했고 국가대표도 한 9년 동안 했었고 선수 엔트리 관리부터 해서 경기장 조성, 경기 코스 개발 저희가 다 주도가 돼서 해야죠. 크로스컨트리 운영 인력들만 봐도 342명이고 그분들 중에 70살, 80살 먹은 크로스컨트리 완전 원로들 계신단 말이에요. 모든 지역 주민들 마찬가지고 평창에서 하면 꼭 나가야겠다 염원했죠. 선수로서 계속하면 좋겠지만 매니저를 지금 하고 있다는 자체는 저한테는 진짜 엄청난 영광이고 자부심도 느끼고 있거든요. 어렵게 개최한 올림픽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화이팅!